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내리고 있는 비는 현재 대구 0.2, 경주 1.1mm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5mm가량 더 내린 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5도, 구미 2.9, 안동 1.9, 포항 8.2도를 기록했고 낮 기온은 대구 10도, 안동 8도, 포항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16년 새해 일출은 독도가 아침 7시 26분 18초로 가장 빠르고 육지에서는 울산 간절고지 7시 31분 17초로 가장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해맞이 명소의 일출 시각은 부산 해운대 7시 31분 36초, 포항 호미곶 7시 32분 20초, 제주 성산 일출봉 7시 36분 7초, 강릉 정동진 7시 38분 51초 등입니다.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축제 만족도는 55%로 비교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내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 조직과 시설, 홍보와 관광객 유치, 공연 행사와 축제 방문객 평가 등 6개의 항목에 대한 탈춤 페스티벌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축제 방문객들의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이 11.5%, 만족이 43.5%로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가 계속해서 좀 높은 편이지만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축제에 걸맞은 그런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축제장 분위기, 주최측의 노력 등에는 대체로 만족이었지만 불편한 주차와 물건 가격이나 이용료, 위생시설 등은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600여 차례 이른 공연 행사 분야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공연장 스크린이나 자막 서비스의 미흡, 자원봉사자 배치의 불균형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생산과 소득,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지난해 589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증가해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입니다. 평균적으로 지출액이 큰 외지 방문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이 점이 아마 원래 경제 파급 효과가 늘어난 데 큰 요인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활성화, 시내 상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시장이나 신시장, 옥동시장 등에 우리 축제장과 연계를 해서 시내 전체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체 관람객은 107만 명으로 유행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4%인 4만 4천여 명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글로벌 육성 축제에 걸맞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작성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이 대구의 경우 평균 3억 185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가구당 순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평균 3억 9천만 원, 다음은 울산 약 3억 700만 원, 경기 약 3억 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에 있는 호산대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학습버스 발대식을 갖고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호산대는 경북 지역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컴퓨터나 건강검진, 요리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평생 교육사를 배치해 지역민들에게 평생 직업 교육을 하는 학습 상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산 대덕 승마장 안에 승마 힐링센터 전용 마장이 준공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인 승마 힐링센터 전용 마장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체장애와 행동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한 재활 승마를 제공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실내 승마장과 관람시설, 승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치료실, 자원봉사자 대기실 등입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농특산품 판촉전을 연 상주시가 대만 업체와 5천만 원 규모의 상주 곶감 첫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판촉전은 중국 상하이와 대만 주요 도시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곶감과 배 그리고 조미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수출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상주 농특산물의 동아시아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인권센터 등은 우체국 직원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에 뚜렷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하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충분한 인권 지원이 이루어져야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